비 온다는 얘기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이렇게 비가 오네요. 복도에 내놓은 우리 집 아이비가 이렇게 단풍이 들었어요. 단풍 든 아이비 보셨나요? 한번 구경해보세요. 너무 예쁘죠?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월통 준비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아이비를 실내로 들여와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얘를 늘어지지 않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요. 이건 진짜 핫아이비. 저번에 실패했던 핫아이비 다시 도전합니다. 응원해주세요. 대박이다요. 원래는 꽃을 쌓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요. 마땅한 게 없어서 찾고 찾다가 오른쪽 옆에 보이시죠? 이거 케이블 타이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다가 실패했어요. 그래서 결국은 다시 옷걸이로 하고 있답니다. 얘네 지금 오늘 몸살 날 거예요, 아이비. 그래도 이해해야죠, 뭐 어떡해요. 집은 좁은데 같이 살아야 되니. 얘들아, 이해하지? 그래도 사랑한단다.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라. 드디어 하트 아이비가 완성되었습니다. 며칠 전에 못 이룬 꿈을 이렇게 여러 가지 뒤쪽도 이렇게 예쁘죠? 진짜 핫아이비가 됐어요.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뿌듯합니다. 옷걸이 하나만 가지고 완성됐습니다. 옷걸이 하나만 가지고 완성. 참 이거 얘기 안 했죠? 된장통 재활용. 깜짝깜짝. 오늘은 단풍 든 아이비 월통 준비로 하트 아이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자, 안녕. 다음 기회에 또 봐요. 안녕. 땡큐.